신약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무리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그 나무란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 분별치 못하느냐 비고 비가 오고 또 날이 좋겠다 하는 것은 잘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하고 나무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두움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을 보는 놀라운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한데 관심을 다 기울이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무란 것입니다. 여기서 시대를 분별한다 하는 뜻은 시대를 해석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때를 해석한다. 우리 주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세계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아마 주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보고 나무라실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꾸 요한계시록 7장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좀 더 읽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저에게 주시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읽고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과 재난을 일곱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곱 가지 환상 가운데서 여섯 가지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기이한 환상을 또 하나 보게 했습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기이한 환상이 바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여섯 가지 인을 떼는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후에 또 보니까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네 천사가 섰는데 어디에 섰느냐 하면은 지구 땅 네 모퉁이에 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지구를 생각하는 그 상식의 기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납작하다고 생각했고 동서남북 네 기모퉁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네 천사가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동편에서부터 올라오더니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무엇이든지 해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꼭 붙들고 있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땅 내 모퉁이에 있는 네 천사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붙들고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나왔어요?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의 그 줄거리를 대충 아시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 이거 참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바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람은 8장부터 시작되는 지구 종말에 나타날 대환란 그리고 끔찍한 재난들을 전부 통틀어서 바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환란, 그 무서운 재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전부 갈라놓습니다. 지금은 막 섞여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중생받은 사람, 중생받지 못한 사람 막 뒤섞여 있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전부 섞여 앉아 예배 봅니다. 누가 누구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친 사람하고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치지 아니한 사람하고 전부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환란과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신자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엉터리 신자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대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잔을 쏟아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의 대가를 받도록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바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 대환란, 이 무서운 재난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 전무후무한 재난이 이 지구상에 덮칠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무서운 사건들을 일컬어서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바람을 하나님이 불지 못하게 꽉 붙들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환란과 재난이 당장 밀어닥치지 못하도록 늦추고 계실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것일까? 자, 이것이 또 하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도 본문에 나와 있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도장 친다 하는 것은 성경에 주로 서너 가지 이유로 나옵니다. 도장 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도장을 치는가? 첫째는 도장은 내용물을 만지거나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도장 치는 작업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예수님이 세상 떠나셨을 때 새 무덤에다가 주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 나라의 돌로 판 새 무덤에다가 주님을 장사 지내고 그 돌 무덤 어구에다가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가 자기 도장을 친 그 임봉하는 종이를 가지고 전부 봉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무덤 안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예수의 시체를 누가 바꾸어 가도 안 되고 훔쳐 가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인을 떼면은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자로 처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도장은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장은 소유권을 표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성경에 있습니다.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무엇과 같다고 했죠? 우리에게 도장 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저 영계에 있는 모든 영물들이 볼 때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영혼에 큰 하나님의 도장을
지금 받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아도 우리가 누구 것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압니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보아도 당장 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압니다. 이게 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도장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내리는 공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을 빼가지고 그 인장에 있는 도장을 꽝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이 찍힌 이상 이 내용은 왕이 내린 특명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성경에는 도장을 사용하는데 종합해서 보면 7장에 나오는 소위 인을 친다 도장 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표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유된 것을 보존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유권과 보호,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본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치는 사람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도장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 쳤습니까? 여러분 도장 받았습니까?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도장 받았어요? 저 우는 사람 딱 뜨고 한번 좀 봐요. 여자분들 머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우리는 아무리 봐도 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는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예배 보는 태도, 그 사람 성경 말씀 듣는 태도, 찬송 부르는 태도 보면 도장 받았구나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남 찬송 부를 때 구벅 졸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세계 도처에서 도장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때가 마지막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쳐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 이것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계시록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여러 가지 하는 해석을 들으셨겠지만은 다 그죠? 부분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4만 4천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성도의 숫자를 상징하는 내용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14만 4천 하는 것은 천국의 인구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구수요. 하나님이 그 수를 채우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바깥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도장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내와 국제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7장을 검토하면서 더 강한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선 첫째는 세상 종말이 매우 가까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얼마나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부터 21장 19장까지 두 장 석 장만 넘기면 이 19장이 나옵니다.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몇 장 넘기면 끝이 옵니다. 몇 장 넘기면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몇 장 넘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요. 카운트다운이 벌써 5에 내려왔는지 2에 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 세상은 종말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잠자는 사람 있습니까? 깨십시오. 엉뚱하게 세상 걱정하고 앉아있습니까? 쓸데없는 세상 문제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땅에서 어떻게 살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웠는데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장치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6장 잠깐 넘어가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6장 9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는 중에 다섯 번째 환상인데,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저희의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이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어서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 중간에 보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방해하던 저 원수들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빨리 신원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야기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고 계시나요?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1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뭐 하라고요? 쉬고 있으라. 왜? 저희 동무종들과 아직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고 예수 믿고 와야 될 자들이 많죠. 그 동무들과 형제들도 여기에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뭐하기까지 자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도장 쳐서 불러들일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만드시고 지금 바람을 막으시고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기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대환란의 때를 지금 연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하시는 구원의 때가 아닌가, 추수의 때가 아닌가 하는 확신입니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얼마 동안 세계적으로 대부흥의 때가 찾아올지 모른다고 관측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견해에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마지막 추수기가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도장칠 사람들을 전부 불러들이는 놀라운 부흥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의 확신입니다. 자유진영만 아니라 공산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것입니다. 회교권과 불교권, 심지어 유대민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황금기를 또 한 번 우리가 보게 될 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셔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의 전쟁을 억제하시고 세계의 모든 불행과 재난을 하나님께서 극소화시키면서, 다시 말하면 바람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저는 권위 있는 국제 문제 연구 권위 있는 국제 문제에 권위 있는 어떤 학자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미주판에 투고한 글을 읽으면서 매우 불안해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 정부가 시베리아에 철도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글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저 소련이 지금 시베리아 철도를 완공하는 1980년대 초반이나 중반쯤 가면은 그 철도가 완성되고, 그 철도가 완성되면 소련의 경제력, 소련의 군사력이 극동으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날 극동 지역의 모든 인접 국가가 공산주의의 발밑에 짓밟히고 말 것이다. 더욱이 소련이 중공과 손을 잡는 날에는 아세아권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붉은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갈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도우려고 해도 지형상 도울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주에 이민 와서 있는 교포들도 그 같은 견해를 가지고 한국을 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한국은 저거 오래 못 갈 거야. 소련이 저렇게 막강하게 일어나면 저 못 당할 거야. 지형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시베리아 철도는 완성되었습니다만은 나타난 현상은 학자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뭐 무슨 국제문제 전문가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서 세계가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무슨 소리를 했든 간에 오늘날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은 너무너무 상상 바뀝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련이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화해와 개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공도 꼭 같은 지금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국방 외교의 길이 열리고 있고 북한 공산 집단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궁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하나님께서 비틀비틀 하는 것 같지만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면으로 그 위치를 국제적으로 상승 1로에 놓아두시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국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전쟁 요소를 하나님께서 억제시키면서 바람을 막고 계시고 사랑에 닫혀있던 문을 열어놓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더욱이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약간 좀 지나치다고 오해를 받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저 자신이 더 하나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외국에서 오신 어떤 외국 손님이 계시면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방의 바람을 막으시고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는 사람들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 작업을 특별히 한국교회에다가 맡기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사건과 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저 마음대로 먹고 살고 마음대로 배 두드리고 살라고 그렇게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봅니까? 우리가 복이 많아가지고 막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판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이 무엇이든지 역사적으로 허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가셔집니까? 서로가 닫혔던 문들이 열립니까? 서로가 개방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에 특별히 이와 같은 여건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들고 분명히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의 어떤 숨은 굉장한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개신교는 불과 1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100년 중에 40년은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핍박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과 6.25 사변이라는 전쟁의 그 무서운 수라장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100년의 짧은 역사에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을 동안 우리는 자주 좌절에 빠졌습니다.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지형학적으로 너무나 한국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뒤떨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고통을 느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와서 가만히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시고 계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구약을 보세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었을 때 의미 없이 집어넣었습니까? 앞으로 모세에게 맡기실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를 광야에 쫓아낸 것입니다. 왜 다윗을 사울에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으면서 수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연단하는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쫓아보내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100년의 짧은 역사 중에 40년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을 한국교회에 맡기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계속 부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보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1년에 5천에서 8천 명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능한 인재들, 그 가운데서 상당수의 유능한 인재들이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한반도 안에 가두어 두시지 아니하시고 세계에다가 흩어놓았습니다. 이민 다니는 이민 가신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파견 근무를 하는 믿음 좋은 가정들을 통해서 또 유학생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온 세계에 막 흩어놓아서 가는 곳마다 한국교회 교회가 설립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도처에 흩으시고 회당을 가는 곳마다 짓게 하시고 그 회당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를 온 세계에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흩어진 성도들, 우리 한국 교인들의 자녀들 중에 그 지방에 언어에 능통한 자녀들, 그리고 국제어에 능통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불러일으켜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녁에 밤중에 미국으로부터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제 가까운 목사님이 기쁜 소식 하나를 들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죠?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중요한 교폭교회 목사님들 80여 명이 모여서 앞으로 미국 교폭교회에서 전 세계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내보내야 한다는 메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 일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모든 준비 작업을 끝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동구권, 소련권, 중국권의 문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체코하고 아니 헝가리하고 문이 열리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소련 사람들 우리나라에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냥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하루가 멀다 하고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생각하고 멍청하게 신문이나 읽고 산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했다고 스스로 자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문을 보고는 여러 가지 정세를 판단하면서 성경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해석할 줄 모른다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면 북한의 성벽도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발로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복음이 안 들어갈 수 있나요? 압록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것이요. 두만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것이요. 이쪽에 금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것이요. 막 양사방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북한도. 왜? 하나님이 도장을 쳐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맡기시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를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비틀비틀 하면서 금방 넘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이끌어 주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미국이 막히면 중동을 열어주고 중동이 막히면 동구권을 열어주고 동구권이 막히면 북극을 열어줄 것이고 북극이 막히면 천국을 열어주겠죠. 하여튼 어느 방향으로든지 계속 열어주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경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거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과거에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특별히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 선교사 내보내고 복음사역하려면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영국에 기가 막힌 축복들을 주셨고 미국에 기가 막힌 경제적인 부를 허락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부를 가지고 나중에는 병이 들자 자기들의 배만 두들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버리자 선교사 수도 줄어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텅텅 비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경제도 휘청휘청하면서 점점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축복도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멀리 내다보면 불안한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8장 이후에 보면 대환란, 대재난이 나타날 때 붉은 용이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용이 누굴까? 지금은 중공이나 소련이 자기 나라의 경제가 너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군축을 하고 개방을 하고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고 뭐 화해를 하고 뭐 별의별 제스처를 다 하면서 지금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앞으로 10년, 20년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리면 중공과 소련이 손잡고 언제 붉은 용으로 변신할지 모릅니다. 그건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붉은 세력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 세계 종교 이것을 구축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와 같은 화해 무드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하나의 온상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일이면 반드시 옵니다. 환난도 올 것이고 반드시 세상 종말도 올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대환란이 올 때는 교회는 휴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7년 대잔치를 벌리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것 없다고 이제 우리를 위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나 또 똑같은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환란을 받게 되어 있고 그 환란 속에서도 이마에 도장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절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느 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하고 싶죠?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를 당하든지 아니면 뭐 죽든지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 되든지 이 대환란 우리가 보지 않냐고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 같죠? 예, 그렇게 돼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7장 9절을 잠깐 보세요. 7장 9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보세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대체 카운트를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의 무리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14만 4천 하나님이 머리 이마에 인을 쳐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보세요. 그리고 14절 봅니다. 아, 이 흰옷 입은 엄청난 무리가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천국에 있는 장로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큰 환란에서 나온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보세요. 어떤 학자는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은 큰 환란을 면제받고 나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환란 아무리 말세에 큰 재난이 일어나도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은 면제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살아남는다는 말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인을 가진 이상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무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잠깐 막으시고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닫혔던 문을 여시고 한국교회와 같이 준비된 교회들을 들어서 세계에 구원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선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때를 우리에게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나의 꿈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온 세계에 인을 쳐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잠깐 바람을 맞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자나깨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귀한 선교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구권에 들어가실 때 복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까? 부동산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놀라운 선교의 일에 좀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유학을 갑니까? 동구권에 유학을 갈지도 모릅니다. 갈 때마다 가방에 성경을 넣고 가십시오. 여러분 여행을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또는 저 동구권으로 앞으로 많이 나갈지 모릅니다. 여행 가십니까? 여행 가실 때마다 복음을 가방에 넣고 가십시오. 우리는 쓰임받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민을 가십니까? 이민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자녀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매일 꼭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때가 옛날 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잡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구원하실 자를 부르고 계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도와드려야 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가 무엇입니까? 서초동을 위시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자들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빨리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간이 대각성 전도 집회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서초동에만 박아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한반도에만 고착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서 이 한국교회 연단받은 교회 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단련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의 눈은 세계를 향해서 열어야 합니다.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열어야 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을 발견하면 우리 가슴이 뜁니다.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찬송가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복음의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지금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나팔로 사용하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자기가 인을 치는 천사로 사용하셔서 마지막으로 부르실 자를 부르고 계시는 이 마당에 우리 이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참 기분 좋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비전에 사용되는 도구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교회까지 마지막 이 기회에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우리 꿈을 갖고 이 찬송 불러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좀 부릅니다. 숙여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를 읽는, 시대를 해석하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바람을 막으시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고 모든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 한국교회를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지, 왜 한국 경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키워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영안을 뜨고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내 가정을 통해, 내 직장을 통해, 나의 모든 활동 분야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 돌아올 자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막연한 세속적인 생각에만 묻혀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열어주시고, 주여 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맡깁니다. 나의 남은 생을 맡깁니다. 나의 젊음을 맡깁니다.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아름다운 이 비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너무 의미 깊은 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큰 축복 앞에 우리 모두 다시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이민교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소속된 모든 지상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버지께서 바람을 막고 잠깐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영광의 추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로 들끓고 너무나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약한 세상이 하루빨리 청소되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나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 형제들을 주님께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이 일에 등한히하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장애자 올림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올림픽을 치르는 일에 주님 축복하시고 많은 크리스찬 봉사자들이 싸우니 이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장애자가 되어 날마다 그늘 속에서 한숨 쉬며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 그들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복기 집사님, 주께서 하루빨리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강희 집사님 아들, 주께서 꼭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